발달장애인 징검다리 축제가 의정부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 의정부시 지부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 부스와 식정 공연, 명랑 운동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징검다리 축제 행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생각 이런 거 다 접어두시고 즐기는 데만 온 힘을 다 쏟아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징검다리 축제는 관내 발달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봉사자가 함께하는 놀이마당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했습니다. 모든 날이 여러분을 위한 날이고 모든 날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만 되는 날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의정부 나눔축구봉사단이 400그릇의 자장면 무료급식 봉사를 펼쳐 발달장애인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부 나눔축구봉사단은 90여 명의 회원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콜 서비스, 장애인 문화관광사업, 자장면 무료급식 봉사, 이미형 봉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